오늘 참 슬픈 사람이 오신 것 같아. 네, 그, 런것 같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 네, 아, 전부로 처음으로 오신 거야? 네. 근데,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공부에 네. 끈을 네. 못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공부를 할줄 아는 게 네.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세상에서 할줄 아는 게. 네. 공부밖에 내가 밖에서, 음. 어, 뭐, 사회 활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것을 해본 사람,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온이 앉아서 책상에서 밥 먹고 공부. 뭐 끝나고 공부. 뭐 끝나고 공부. 뭐 끝나고 공부. 공부밖에 안 보여. 근데, 그 공부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공부가 내가 싫다는데? 본인이? 음, 네. 공부가 싫고, 이제는 그 공부에 지겨운데, 네. 내 책상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죽였고 음.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음. 이미 석사 박사 다 따서 음.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사람이 됐어야 돼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러나 음. 당신은 내가 봤을 때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강요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 것 같아. 음, 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나한테 공부를 어? 강요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지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식구들이 집안에 다 엘리트 집안만 식구 저기 다 직장만 다니니까 나도 어내 부모가 너도 뭐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애교관이 되라 그렇게 시키는 공부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네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감시하고. 막 통제하면서 공부만 하라고 항상 시키고 음. 그래서 저는 지행까지 공부 외엔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못하겠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고 갈 길도 멀고 그러니까 좀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모를 음. 이길 자신이 있어? 부모님은 계속 뭔가 더, 더 뭔가 하길 바라시는 것 같지만 같은데, 저는 이제는 좀 너무 지쳐가지고,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다 당신 죽을까봐 말을 하는 거야. 아, 왜그말 하냐면, 음. 부모님 눈치 볼랴. 음. 나는 정말 공부해. 내가 음. 타고난 것도 아니야. 음. 정말. 음. 공부 타고난 게 어딨어. 그러나, 음. 내가 공부에 몰두해서, 공부에 음. 집중력이라 그래야 되지. 집중력, 음. 집중력도 없어 보여. 음. 그냥, 사촌 언니도 잘 나가고, 네. 어, 남동생도 잘 나가고, 지금 나도 이렇게 비쳤으니까, 네. 사촌 언니도 아버지가 되게 많이 내 딸하고 네. 비교를 하나 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높이는 어. 위치에 딱올려놓으라고 아버지가 네.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어? 본인이 공부하기 싫잖아, 있잖아. 음. 공부, 공부를 해도 본인은 나 한번 물어볼게. 마음을 슬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음. 공부해가지고 보, 다, 보, 저기 당신 이이러는게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근데그 나이 돼서 에이. 친구들과 어울린 것도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놀아 놀아본 것도 없잖아. 네. 그리고 사회에 물정도 모르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내 가슴속에 슬픔밖에 없잖아. 아, 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이 말하기 애매한데.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잖아. 네, 약간, 그,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응.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네, 좀, 자살 충동 같은 것좀 있는 것 응. 같아. 요그 일단 가 우울증까지 있어. 에이. 그리고 나란 사람은, 만약에 김말자라고 말을 하자. 김말자 나란 이름은 잊고 사는 지가 오래됐어. 에이. 어, 잊고 사는 지가 오래됐고, 에이. 그냥 부모의 노보트라 그래야 되지. 부모의 노트를 사는 것밖에 난안 느껴져 음. 그러면 내 삶은 언제 찾을 거야 어 아직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좀 답답한 상황이니까 이제 아직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불길한 생각 든다고 네.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당신 자유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네. 그냥 부모로 강요, 강요로 인해서 부모가 당신을 갖다가 당신 인생을 갖다가 이르라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음. 그런다고 해서 당신 사주로 오게 내가 아무리 연필권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음. 성격 자체가 남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음. 성격 자체가 사회적인 활동성을 갖고 있든 갖고 있는 성격도 못 되고 사주로 오게 감문이 없어 네. 당신 사주로 오게 감문이 없는 사람이 응? 음, 어떻게 검사가 될 거고 외교관이 될 거고 판사가 돼 그러니까 내 시험 보는 족적이 떨어졌을 텐데. 아, 네, 좀 시험, 운이 별로 없었어요. 응? 운이, 없, 운도 없었고, 네. 어? 한번 처음에는 그런 것 같다고 도전했는데, 두 번, 세번 갈수록 자꾸 자신감만 잃어가는 거잖아. 음. 어? 그리고 내가 꼭대기에 손을 이렇게 달으라고 손을 벌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손이 꼭대기에 어떻게 달아? 하늘에 어떻게 달아? 안 달아? 음. 그 당신의 부모의 마음이지. 음. 안 그래? 네, 그렇습니다. 로봇토야?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지금 시키는대로잘 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 로봇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해서 하... 로봇 같기도 하는데 네.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네. 그럼 당신 인생의 목표는 뭐냐고. 목표는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부모는 검사 판사를 시키기를 원한 거 맞냐고. 그쵸 항상 뭔가 바래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대단한 일을 하라는 식의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그게 대해서 딸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잖아. 네. 그만 아니라고 딱 말을 주간 님께 말을 해야지 왜끌려다니는 산만 사만이 말을 하는 거지. 네. 어그니까 지금까지 부모님만 하도 무서우니까 아직. 마셔서잘 말을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뭔가 진짜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참 가혹한 인생이네. 음, 네. 좀 음. 공부란 단어는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목표라는 단어가 나한테 크게 주어졌으면 좋았 좋았으면, 좋았으면 주어졌으면 좋았으름만, 음. 공부라는 단어는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어? 음. 어떻게 하, 가기는 갔는데, 부자들의 유생가, 그게, 음. 부자들의 유세에서돈쓸 데가 없어서, 어? 자식 공부도 맞지도 않는 취향에, 그렇게 어? 공부만 계속 시키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부모님이 약간 자식을 간판처럼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계속. 뭔가 계속 시키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게 있고, 계속 뭔가 더 하라고 강요하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누굴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자.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노후 이런 거를 생각해서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마! 에이. 나한테 굳이 답을 찾는다면? 에이.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당신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잖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해보세요 할 텐데, 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음. 해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그렇죠. 사실은 저도 꿈이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하라고 해도 계획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니까 음. 되게 아좀 앞이 멀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나한테 굳이 묻는다면 당신 간문 없어요. 응? 나라에 농물 것도 없고, 저기, 농, 농목, 나라에 농 먹을 간문 없고, 네. 또, 그런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서 강사나 예를 들어서 누구 어느 쪽으로 빠지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올리는데도 다 가기 싫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혼자 다니는 게더 편하기도 하고, 약간 이래서. 나는 부모가 당신은 완전히. 네. 완전히 당신 성격부터, 처음부터. 음. 타고난 성격은 그 성격이 아니었는데. 네. 부모의 욕심땀에 자식을 완전히 망, 가뜨렸다고 봐요. 보이죠. 차라리 가난한 집에 탈로 테어 내가 더 오히려 오늘 행복한 것 같아. 부잣집 당신이 부럽다는 서, 생각이 아니라. 차라리 음. 가난한 집에 타고나, 딸로 태어난 내가더 오늘은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어. 어, 네. 응. 감사합니다. 응.